짧게 낮게 패스를 하는데 아 역시 선수 선수 터치 길었습니다. 자 그리고 역습입니다. 자 왼쪽에 팔라시오스. 팔라시오스 아까 박스 정면에서 슛! 오. 오. 다시 잡고 짧게 잡고 자 세컨볼! 자 세컨볼! 슛! 이야 지금 사실 워낙 퍼스트 터치가 좋았기 때문에 바로 슛으로 연결됐었는데요. 이광혁! 네 이광혁 선수가 좋아하는 왼발에 제대로 걸렸는데 볼까요? 야 이광혁 선수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열렸어요. 아. 박스 안쪽에서 오 지금은 그냥 네, 그냥 시킵니다. 고영수 선수가 오 돌아갑니다. 직접 네. 돌아갑니다. 이거는 했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아, 이거 중심에 견해가 좀 들어갈 것 같은데 찍었습니다. 아 찍었어요. 네. PK가 선언됩니다. 자 신중합니다. 저기서 슛. 자 반대쪽 골입니다. 1대0 김천상무입니다. 야, 조규성 선수가 올 시즌 팀의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언제 판단을 할지 김종 감독의 장어 좀 봐야겠고요. 발라시오스 오른쪽으로 연결합니다. 자, 뛰어주고 반대편 열었어요. 막았어요. 고영준의 슛을 막아냅니다. 야, 지금은 모처럼 잘 맞았거든요. 발라시오스 이거 네. 지금은 앞선에 있는 선수 잘 맞춰가면서 또 강하게 불고 네. 변수가 많겠죠? 자 올려줍니다! 헤더! 오! 오! 막았어! 슛! 골! 들어갑니다! 서준수! 자 지금은 세트피스 상황에서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두 번째 득점 빠르게 만들어냅니다. 야, 지금은 한 차례 막았기 때문에 막았다고 생각하는 시점에 서준수가 득점을 만듭니다. 아, 이 코스가 괜찮았죠? 올라와서 그렇죠. 만나봤던 선수들이거든요. 예. 자, 정으로 연결. 자, 왼쪽. 조영준입니다. 주고. 자, 이승모가 흔듭니다. 1대1, 네. 이승모 왼발. 좋아요. 카페. 좋고요. 잡고. 아하, 아, 망설였어요. 네. 이강혁. 자, 그러나 다시 한번 탈환했고. 자, 됐습니다. 슛! 막고 물출. 아쉬워하는 고영준입니다. 자 오늘 김천이 박스 안쪽은 내주더라도 박스 안쪽에서 슈팅할 때 집중력을 계속 가져가고 있거든요. 예. 자 여기서 공간을 내줬지만 몸을 던지면서 신규가 잘 봤거든요. 자 이것을 빼앗고 합니다. 팔라시오스 역습이에요. 네. 팔라시오스 팔라시오스 직전에서 해결해야죠. 팔라시오스 골! 추격합니다. 버스에서 팔라시오스 모처럼 득점을 만듭니다. 야 팔라시오스가 움직하게 들어가서 오른발이 아니라 왼발로 반대편 모서리 잘 노렸습니다. 야 사실 차는 순간까지 가는 순간까지 골대 맞지 않을까 싶었는데 완전 들어가네요. 사실 이 각도에서 반대편 보고 왼발로 찼을 때 예.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각도가 쉽지 않은데 들어갈 수 있는 그 각도로 찼습니다. 아. 수비가 갈까 말까 사실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네. 헤더 다시 해도록 했습니다. 자, 직접 슛! 왔죠! 네. 뒷금을 맞습니다. 쉽지 않았냐 라는 어필입니다. 아, 네. 아, 자연스럽게 물로 흐르듯 연결됩니다. 달리기 시작합니다. 자, 넘어지네요. 빨라요? 박준 선수가 미리 길목을 예측하면서 공을 잘 가져왔습니다. 예. 자 좋은 기회입니다. 오른쪽으로 연결. 자 이벤트 직접 1대1 접고 접고 자 막았습니다. 옆에 공의 선방입니다. 아 이 중국 선수가 네, 물이 올랐어요. 그러네요. 바로 때리지 않고 상황을 보면서 계속 만들어가면서 때렸거든요. 자 팔라시오스가 측면에서 또 밀고 들어갑니다. 팔라시오스 한번 멈췄어요. 그리고 크로스! 아, 네. 안 가요, 안 가요. 아, 이 팔라시오스인데 뭔가 이제 짧습니다, 다 상황들이. 맞죠? 이번엔 더 높게 갑니다. 헤더 패스! 열렸어요! 슛! 정면이에요! 정면입니다! 아, 고영준 오늘 잡고 걸립니다. 아, 지금 완벽한 사실 고영준의 패스였잖아요. 야, 이 고영준 선수가 여기서 너무 이제 정직하게 슈팅이 들어갔는데 계속 두드리고 있습니다.
박수까지 내려왔고요. 신진호 크로스 올라갑니다. 자, 가운데 아, 허영준 선수 올 시즌 초반 포항을 구해내고 있습니다. 야, 벌써 세 골째예요. 허영준입니다. 세레머니 크게 안 했나요? 자, 지금 뭔가 이제 세레머니 하러 가는데 아, 이제는 이제 벤치에 있는 동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눕니다. 야, 여기서 사실 신호의 크로스 이어집니다. 박상철 헤더. 자, 헤더 다시 슛! 골! 다시 앞서갑니다! 다시 앞서갑니다. 아,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정현철! 정현철이 해냅니다. 자, 세트피스 상황이었는데 이 기회를 끝까지 가져가면서 세 번째 득점 만들어내는 김천 3부입니다. 두 번째 득점 장면도 세트피스를 시작이 됐고 집중력도 만들어냈던 김천이었거든요. 예. 자, 볼까요? 올라갑니다. 뒤쪽에서 헤더! 막았어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구성윤! 깊게 막네요. 자, 이렇게 양 팀의 경기 김천 홈 개막전 결국 승점 3점을 홈에서 챙깁니다. 자, 뭐 쉽지 않았습니다. 김천이 초반에는 출발을 잘했지만 포항의 적절한 대처를 막아내지 못하면서 실점을 했지만 또 마지막에 오늘 주장 완장 달고 나온 정현철 선수가 또